안녕하세요. 저희는 뷰잘 남녀에 참여하게 된 뷰티풀 에디터 피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 제이입니다. 레오 제이님, 뷰잘 남녀란 무슨 말인가요? 좀 잘 모르시겠지만 뷰티를 알지 못하는 사람, 뷰알못이라는 말에 좀 반대되는 말로써 저는 뷰티를 잘하는 남자, 뷰티를 잘하는 여자. 앞으로 저희 신상 12 칼럼에 들어갈 세 가지 제품을 리뷰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뭐야, 또 혼자 뭐 먹어? 한번 잡숴봐.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으이그, 그거 화장품이야! 화장품이야! 어떻게 나한테 화장품을 먹일 수가 있어? 사실은 신상 프레쉬의 비타민 마스크야. 미쳤어. 아니, 그래서 이게 뭐가 좋아요?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나 지금 아하 먹은 거야? 지금 내 혓바닥이 약간 각질 제거 된 건가? 오,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향이, 향 진짜 좋아. 진짜 잼 같아. 나 완전 잼인 줄 알았어. 우리 한번 발라볼까요? 그럴까요? 어때요? 발라보니까? 일단 굉장히 제형 많이 부드럽고, 그러니까 아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각질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광채를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발라도 되게 좋겠다. 맞아. 진짜 좋겠다, 이거. 그럼 여기 과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 있겠네? 맞아.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이렇게 들어있어. 사실 이제 각질 제거를 하면 전 민감성이라서 이제 필링이나 스크럽 하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자극적이고. 근데 이런 팩을 하게 되면은 자극도 없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이거 완전 물건이 없는 이다 아이템. 요즘 쿠션 뭐 써? 아, 요새? 잠깐만, 파우치 좀 가져와 볼게. 짜잔. 어디 보자. 이게 뭐야? 디올? 응. 디올에서 쿠션이 새롭게 나왔어. 되게 커버력이 있거나 두껍게 발리는 쿠션은 아니야. 한번 발라볼래? 그래? 그럼 나같이 피부 좋은 애들은 써도 되겠네? 그렇지. 나도. 와, 근데 진짜로 되게 촉촉하다. 거의 수분 폭발. 이 원래 디올 캡처 토탈이라고 안티에이징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라인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스킨케어 성분들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엄청 촉촉한 거지. 혹시 이거 드림스킨 베이스 써봤어요? 어, 맞아 맞아. 그 라인에서 나온 제품이야. 그 약간 피부결이랑 톤 정리해주는 게 굉장히 좋던데.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약간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을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커버력이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 톤 정리 그리고 결 정리가 정말 중요한데, 진짜 촉촉하고. 이런 제품은 사실 처음 화장할 때 바르는 것보다는 수정 메이크업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쿠션도 바르는 방법이 있어. 너무 막 바르면 안 돼. 막 이렇게 빨리 먹으라고 팍팍팍팍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포시 살포시 얹어주듯이 해줘야지 피부결 톤이 정리가 돼. 이렇게 쓱쓱쓱. 뭐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퀸이다. 아니, 나 메이크업 하는 남자인데 뭐 어디 메이크업 제품 없어? 좀 빨리 좀 가지고 와봐.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짜잔. 샤넬. 이게 이번 가을 컬렉션으로 나온 메이크업 아이섀도우야. 진짜 예쁘다. 진짜 가을스럽다 벌써부터. 근데 이 빨간색 뭐야? 일단 벽돌색이라고 하지. 근데 이런 게 사실 가을에 많이 하게 되잖아. 한번 발라볼까? 되게 발림이 되게 한 번에 싹 크림이 안 나요, 뭔가? 역시 샤넬. 우리 이걸로 메이크업 배틀 한번 해볼까? 아니, 메이크업 하는 남자한테 배틀을 걸다니? 아, 잠깐만! 내가 좀 준비한 거 있어. 왜? 잠깐 기다려봐. 짠! 헐, 이건 반칙이잖아. 뭐가 반칙이야?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보자. 오, 잘했는데? 오, 완전 가을 느낌 제대로다. 당연하지. 저 같은 룩은 약간 스모키라서 약간 특별한 날에만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기에는 이런 메이크업이 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룩이 너무 훈훈한데? 하지만 대결이었으니까 우리 투표 한번 해보자고. 하나, 둘, 셋. 예, 두 개 대결 다 내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에디터 피 레오 제이 뷰잘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